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해서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에 나타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일곱 가지의 기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쓸 때 예수님 행하신 수많은 기적이 있지만 그 기적들 중에서 딱 일곱 가지만 먼저 선택을 해서 요한복음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온 말이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그 기적 중에 첫 번째 기적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기적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뭘까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 이 포도주는 결혼잔치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가 기쁨을 가져다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결혼식장에 혼례식장에 포도주가 없다 뭐 떨어졌다 그러면 이 수호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만큼 이 결혼식장에는 꼭 있어야 되고 이 혼례가 파괴가 될 수 있는 그런 결정적인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이 그 당시 문화 속에서 포도주입니다. 그만큼 이 포도주가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유일한 도구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포도주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기쁨.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기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장면은 이제 나중에 주님 재림하셨을 때 천국 잔치 속에서의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때 우리가 만끽할 수 있는 그 완전한 기쁨을 나타내는 부분이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겠다라는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2015년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밋밋한 여러분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한 해를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포도주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보혈을 우리가 성찬식 때 참여할 때마다 포도주를 나누면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특별히 그 보혈의 피는 어떤 피냐?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보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그 보혈은 능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를 몰아내는 능력, 사탄 마귀 권세를 몰아내는 능력이 보혈이다 라는 거죠. 특별히 떨어진 포도주는 무엇을 의미하냐? 그것은 구약의 제사를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 구약의 제사는 동물들의 피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동물들의 피는 떨어졌어요. 더 이상 이 구약의 그 언약의 불완전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더 이상 그것의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졌어요.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에게 능력 되시고 사탄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그 능력, 그것이 포도주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2015년 살아가는 동안에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들은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또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 번째로 이 포도주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 구절에 보면요,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운 하인들을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네.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오늘 이 잔치에 참여한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 못해요. 근데 포도주를 딱 접하니까 이건 뭔가가 있다라는 거죠. 이건 뭔가가 특별하다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거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거예요. 아, 여기 생명이 있는 거구나. 여기 영생이 있는 거구나. 이게 진짜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이것을 진짜로 붙들고 살아야 되는구나.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아는 복음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깨달아 알고 그들이 그것을 붙들면서 구원에 동참하게 되죠. 그렇죠? 그 기쁨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바로 이 포도주를 전달하는 하인들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가서 전하라. 같은 거예요. 너희는 떠서 갖다 주어라.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전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깨달아 알리는, 아, 이게 진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그런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또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선교적 교인이죠. 그것이 또 성도의 마땅한 삶이죠. 복음을 전하는 삶, 그것이 또한 2015년의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러한 역사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선한 행동이 필요해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한 행동. 예수님께서 7절에 그런 말씀하십니다.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 물을 채우라 하시니 아기까지 채운다. 여기서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설명합니다. 포도주를 담는 항아리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물로 채우라고 얘기하세요. 물로 채우다.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어요.
그랬을 때 이 하인들은 솔직히 이해가 되진 않았어요. 이거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지 이해는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이들은 끝까지 순종합니다. 악에까지 채웠다는 얘기는 더 이상 채울 수 없을 만큼 끝까지 채웠다는 얘기예요. 끝까지 순종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키시는 그 말씀들은요,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아니, 왜 이렇게 하라고 그러지? 근데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도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올해 표에 나오는 선한 행동이에요. 선행이에요. 선행.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선행입니다. 선행.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나누라 라고 얘기하시죠. 나누라. 이것도 올해 표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는 것. 나누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솔직히 하인들은 욕먹을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니 포도주 줘야 되는데 물을 나르고 있는 걸 하인들은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라고 그러니까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마치 그것과도 같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욕먹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 수많은 사람은 욕을 먹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복음에는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말씀을 순종하고 나눌 때 나눌 때 구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 온 하인들은 알아요. 여러분들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역사가 일어났는지 누구만 아느냐?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나눈 사람, 그 말씀대로 나눈 삶을 산 사람만이 알게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수많은 역사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루시고 계세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가 뭔지 몰라요. 왜요? 왜 모릅니까? 말씀대로 순종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나누라고 그랬는데 나누질 않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고 나누면서 살 때 그 주님의 역사 현장에, 능력의 현장에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해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영락의 성도들이 올 한 해 말씀의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를 알기로 원합니다. 그리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이 2015년의 모습이기를 원하고요. 보혈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남으로 인해 승리하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전할 때 그 전함이, 그 복음이, 전한 복음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한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그리고 간증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러한 이런 모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습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의 포도주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지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전한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나며 세상을 변화시키심에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앞전에 그러한 역사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끝까지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누라고 하셨기에 우리가 가진 것으로
또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누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선행하며 나눌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깨달아 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기에, 우리가 동참하였기에, 우리가 순종하였기에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게 하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고 동참하게 하시고 우리의 간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